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에서 어제 그 게임 관련된 판호 발급이 또 있었습니다. 뭐 국내 게임사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서 한국 게임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있었지만은 결과로 최근에 에픽세븐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6월 20일 중국의 오픈베타 형식으로 출시된 에픽세븐, 중국명에는 제7사시라는 게임인데요. 출시 이후에 19시간 지난 21일 오전 6시 기준 iOS 매출 순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초기일 매출이 한 7에서 8억 정도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개발사 슈퍼크리에이티브의 매출 근거로 2019년에서 21년 에픽세븐의 글로벌 매출이 5억에서 6억 정도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되고 있었던 중국 모바일 시장의 경쟁 압력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훌륭한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픽세븐 개발사 슈퍼크리에이티브도 모회사인 스파이게이츠가 포트도 상장사가 아니지만 에픽세븐은 중국에 출시하는 한국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점에서 상장사 넥슨게임즈가 중국에 출시할 블루아카이브의 피어 게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에픽세븐이 어떤 성과를 통해서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서브컬처 게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중국 게이머의 서브컬처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일본처럼 시장 규모 대비 높은 매출을 기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6월 외자 판호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아마 추가적인 외자 판호 통해서 한국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판호 발급이 되고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믿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국내 게임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블루 아카이브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가 눈에 들어옵니다. 블루 아카이브 글로벌 매출의 역주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5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 추정이 됩니다. 중국 시장이 아닌 다른 전체 글로벌 매출의 역주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난 1월에 2주년 업데이트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던 일본 지역에서의 매출도 5월달에 재반등 보였습니다. 다운로드 지표도 2021년 22년을 상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 아카이브 중국 매출이 발생하면서 외형의 본격화가 전망되고 있는데 아마 공개 홈페이지 기준 사전 예약자 수가 230만 명을 이미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출시 이후에 매출 순위 10위권 후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1매출이 8억 원 정도 가정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폭의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아카이브 중국 외에도 베일드 엑스퍼트라든지 퍼스트 디센던트, 그 다음에 갓섬으로 이어지는 신작 라인업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이은 신작 모멘텀, 즉 신작 내종과 중국에서의 블루아카이브 흥행 잠재력, 그리고 24년부터 영업이익 간의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다면 아마 지금도 매력적인 국내 게임사 중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게임즈 중에서 넥슨 게임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